중공업이 정부와 해외로부터 1조 5천억 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했지만 군산에는 단 한 척의 물량도 배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잇따르는 등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도 격변이 예상됩니다. 당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와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했는데 군산에는 물량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수주량의 절반가량이 정부 지원의 공적 자금인데 차별 논란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란 소재 선사인 이리스로부터 컨테이너선과 석유 운반선 등 8천억 원 상당을 수주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7천억 원 상당의 잠수함과 경비함도 수주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회생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현대중공업은 군산에 물량을 전혀 배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형선이라서 여기 군산 조선소에는 맞지 않는 선박으로 보입니다. 배정을 이쪽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신규 수주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울산 본사를 살린다며 군산에 배정했던 LPG선 두 척을 가져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물량을 반드시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에 배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룹 측에 다시 한번 군산 물량 배정을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7천억 원대의 선박을 발주했지만 군산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곳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어려운 데는 그냥 아예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자금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고 동서 균형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조 5천억 원 수주에도 군산 조선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현대중공업. 군산 지역 경제가 과연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전북 도민들의 서명부를 군산시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한 달여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조만간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기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가금류 유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고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는 차량마다 소독이 한창입니다. 220만 마리의 닭이 있는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로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달 21일 금구에서 AI가 발생한 뒤 도내 4개 시군 농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는데 모두 AI였습니다. 전북 지역 30개 농장에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40만 마리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무려 10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AI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낸 지난 2014년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만 전북의 피해 수준은 전체의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살처분된 가금류의 90% 이상은 오리지만 전국적으로는 살처분 대상의 80%가 닭이었습니다. 충북과 경기 등 다른 시도는 사육 규모가 큰 산란계 농장이 뚫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입니다. 올해 번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 속도를 볼 때 전북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심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약간 상황 상태로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타시도 계속 추가 신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직 확산 그 여부는 좀 더 주고 봐야 되겠지만 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물품에 대해 세 번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년 전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장과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도내 정치권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소 우회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에게 길은 열려 있죠. 무엇이 되고자 하는 역할보다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정 의원은 국민의당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탄핵 국면을 지휘했던 당 지도부를 비판한 데 이어 호남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은 이제 격동의 시간이 됩니다. 그 중심에 호남 정치가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주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북을 다녀간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계신 전북도민, 전주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말 현재의 마음을 변치 않으면 이 나라의 대표 모습으로 저는 뽑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손학규 전 의원이 전주를 찾아 북콘서트를 여는 등 전북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여야 비주류의 제3지대 창당과 개헌 논의까지 제기되면 도내 정치권 역시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대선 시기에 맞춰 전북 정치권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부터 공공시설 공사 적격 심사에서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는 0.5점에서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금 체불 업체는 건당 0.2점씩 감점해 지역 경제 기여도가 있는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17%로 저조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에 지역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 제정 탓인데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가 됐지만 전주 시내 상가 주변에 수거해 가지 않은 쓰레기들이 어른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청소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시 쓰레기 차의 30%가 멈춰서면서 하루 종일 수거를 해도 주말까지 쌓인 쓰레기들을 전부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금요일까지 3일간. 단입정지를? 네. 금요일날 양차 이빨이 실어가지고 토요일날 풀려고 왔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지난 9일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통과된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민들로 이루어진 쓰레기 감시요원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수거 불량 차량을 돌려보내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주민들은 2004년 협약을 근거로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주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공동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서 현금 지원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주시와 처리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현금 지원 중단을 두고 한두 차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당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실제와 너무 달라 의아한 경우가 적지 않죠. 체감 물가라고 하기조차 민망한데 조사 방식을 자세히 보니 다 그럴만했습니다. 정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북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 1년 동안 물가는 단 1%만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 물가 변동 현황을 살펴보니 유달리 눈길이 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남자 구두의 경우 한 달 새 무려 20%나 가격이 내렸고 여자 구두 역시 10% 넘게 인하됐습니다. 매장 직원조차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20% 싸졌다고요? 네. 뭔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조사 품목은 481개로 일반 가정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빈도가 높은 상품을 추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을 조사하는 제품은 품목별로 많게는 10여 개에서 적게는 단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본이 적은 품목이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 제품 가격이 몽땅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통계청은 여러 이유로 조사 대상 개별 제품은 물론 조사된 실제 가격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알려짐으로 해서 해당 업체가 해당 품목을 그 가격만 이제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 소비자 물가는 기준 연도인 지난 2010년에 비해 6년간 10% 인상에 그쳤습니다. 물가 인상이 매년 1%대에 머물렀다는 뜻이지만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물가 오름세와는 간극이 너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북경찰청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경찰청은 정읍서장의 김종화, 완주서장의 안상엽, 고창서장의 박헌수, 임실서장의 김광호, 순창서장의 신일섭, 진안서장의 남기재, 장수서장의 전준호, 무주서장의 나영민 총경을 각각 발령했습니다. 또 전북청 홍보담당관의 이성순, 경무과장의 박정근, 수사과장의 이후신, 생활안전과장 김재석 총경이 발령되는 등 총경급 12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공약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감사관실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전체 16%인 7군은 연말까지 완공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무리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토부는 집안 약화와 문화재 발굴 조사로 공사기간이 늦춰졌다며 기존 사업 구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로 임용할 교육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현장 방문과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우수작을 선정한 결과 장려상까지 30개 팀 가운데 전북 지역 학교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의 수업 개선을 위해 640개 팀의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